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100만 장자들의 첫 번째 직업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유통 물류라고 생각해요. 예,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도를 팔았나요?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 워런 버핏. 네, 이런 책도 있어요.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요? 하긴 나도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진짜로. 진짜요? 네. 이 탁탁 접어서 딱 분필로 딱 이렇게 내 거 딱 써놓고. 어린 시절에 신문이라는 게 빠른 정보잖아요. 신문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는 방법이었고 그걸 새벽에 일어나서 애가 신문을 돌리면서 볼 거 아닙니까? 네. 자, 3프로TV가 또 죄송합니다. 사고를 하나 또 쳤습니다. 아, 이게 참 그냥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을 사실 저희가 그냥 놔드려야 되는 건데 아, 그 반짝반짝 튀는 분들을 보면 제가 꼭 스튜디오로 모셔오고 싶어서. 아, 이거 오픈 스튜디오 효과인가 봐. 아, 오시네. 네, 그래서 안 오신다고 그래서 네. 현대백화점 오시는 길에 잠깐 들려주십사. 아, 현대백화점. 그런 거였구나. 아, 여기 왼쪽으로 쑥 들어오는 여기 위치가 그거구나. 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백화점은 가신다 하길래 백화점만 오실고 살짝 잠깐만 들어오시다 해서 이건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분이 장난 아니네 보니까. 네. 네, 소개를 일단 해드리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리학자. 아, 최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시고요. 3% 나오면 다 최고라고. 네. 통상 그래. 네. 조만간 그럼 최고가 되실 지리학자이십니다. 김희재 교수님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보통은 대개는 이제 교수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네. 석사 학위를 받고 또 뭐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또 유학 가서 받기도 하고 대체로 지리학 교수님들도 지리를 별로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분은 회사원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래요? 네. 회사원? 삼성전자에 먼저 계셨죠? 네. 대졸 여성 공채 일기입니다. 1993년도에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네. 이렇게 이건희 전 회장께서 그때 저거 아니야? 지역 전문가 그때 왜 파견하고 막 그럴 그 무렵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던 시절에 네. 그때는 고졸 여사원만 뽑아서 유니폼 입고 구조적인 역할만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대졸 여사원을 뽑아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근데 대졸 여사원만 뽑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네. 그 대학교 졸업하는데 여성 그 전에도 여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3기까지는 네. 남성만 있었고요. 이야. 34기부터 공채 여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황당하다. 야, 이건 진짜 놀랐네. 저 가가지고 내가 39기인데. 그렇네요. 삼성 생명. 네. 아, 후배시구나. 후배님이시구나. 내가 89년도 입사예요. 그러셨구나. 물론 안 갔지만. 그래서 3%인가요? 삼성 주시나요?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해외 영업직 20명 딱 뽑았어요. 네. 그래서 특전사 훈련 시키듯이 엄청나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네. 어디 자연농원에서요? 어디서? 어디 모처에 이제 이렇게 숨어가지고 저희는 인재개발이 있어요. 자연농원에 그 뭐 그러니까. 막 당산다고 그래. 막 그래. 네. 그래서 뭐 와인 마시는 법부터 뭐 계약서 쓰는 법. 뭐 이런 것까지 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됐는데 저는 그때 삼성전자 미주 반도체 수출팀에 제가 배치가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호텔신라만 가서도 내가 오래 버텼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굉장히 기술 중심이고 네. 동대생 마인드라 되게 맞춰적이에요. 분위기가. 삼성의 달러 박스였거든요. 그때. 아. 그러니까 일도 빡세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사표를 쓰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니셨어요? 2년 정도 다녔고요. 그때 최지성 전 대표님이 네. 그 사장님이신가? 사장님이셨나? 그때는 이사셨어요. 네. 그래서 제 직속 상사하셨는데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네. 여성이 딱 하나였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유니폼 입고 일하고 7사제라서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아, 제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올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지도를 보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막 아침에 영어학원, 일어학원 다니고 겨우 삼성에 붙었는데 네. 어려운 자리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다 잘해주시긴 했어요 사실. 근데 힘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일상이 성희롱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딱 하나자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주목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네. 왠지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노동이 심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때는 네. 그래, 그때는 농담한답시고 뭐 정말 정말 잘해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건데 격려한답시고 한마디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꿈에도 나와요. 뭐 KM44C56J 막 그런 부품명들이 다 외우고 아, 막. 그분들이 꿈에 나온다. KM44C56J 4메가디 16메가디래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진짜 모범생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되면 돈도 못 벌고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25년, 그러니까 삼성에 있을 때까지가 제가 한 25년의 생활이었는데 모범생으로 살았던 시기를 돌이켜 보면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별로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삼성에 있으면서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리를 전공하긴 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요. 좀 지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도도 잘 안 보고. 아, 지리학을 공부하셨어요? 학부에서도? 학부에서. 근데 제가 이지망이라고, 그때는 이제 1지망, 2지망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2지망을 갔어요. 그렇죠. 대학을 여러 개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1지망 떨어지고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능인데 수능을 망쳐가지고 이제 2지망으로 제가 지리학을 전공하게 되다 보니. 지리했군요. 네, 그래서 싫었고, 또 재미없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도를 펼치고 인생을 지도와 연결시키면서 조금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도 이거 지리학 진짜 좋아했거든. 지리학 재밌는 거. 전공으로 안 하면 재밌어요. 전공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 지리학. 아니요. 근데 그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진짜 좋아했어. 여긴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제가. 제가 뒷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아, 저는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안 보고요. 그 사람의 공간적 경험을 제가 쫙 파악을 해봐요. 그러면 야, 그 사람의 그 지구가 좁은 분이 이분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 있었으면 그 사람의 지구별을 안 살아 지금. 그래요. 아, 그 지구본 연구소도 너무 참신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의 공간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미래까지 제가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데요. 야, 이거 미래 우리 나중에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공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러니까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2%의 공간의 개념은 강남과 네. 강북 정도 우리 저 박종 교수의 공간의 개념은 세종과 서울 이 정도야. 그렇죠. 그지.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는 이제 새로운 지리거든요.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지리적 상상력 키우기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요? 네. 이게 못 가게 하면 더 가고 싶고 더 지도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쉽게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지도를 안 봐요. 근데 네. 요새 지리가 떴잖아요. 네.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지리와 지구본에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이유가 뭘까? 코로나로 못 나가니까. 그렇네. 계속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데 우리 이프로님은 제가 그 어제 방송을 듣다가 네. 제가 이프로님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고 꿈꾸시고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있으시다. 아, 제 꿈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진우 형님 모시고 네. 둘이 해외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제 꿈이에요. 아, 정말요? 근데 네. 워낙 10년 동안 네. 외길을 걸어오신. 아, 축하드려요. 그 10년 동안 그 팬클럽에서 축하한다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를 유일하게 네. 야 너 이거 그만해 떠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네. 맞아요. 어 박정우 교수가 얘기했던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다큐 찍고 와 하면 네, 네? 가는데 빵 사줄게 고기 사줄게. 그러니까 벌써 소유에서 경험으로 진화하신 케이스잖아요. 제가 나중에 BBC 다큐를 찍을 생각인데 제가 그때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야 제가 잘했어. 자, 그래서요.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리학의 장점, 네. 매력 네. 어떤 겁니까? 일단요. 내가 행복한 곳을 연구지역으로 결정해서 내가 흥미로운 주제를 마음껏 연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 저는 지리학의 가장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여행학이지.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맞습니다. 여행학이라고 학과 이름을 바꾸면 미어 터질 거기 때문에. 야, 그렇네. 그래서 지리학을 하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 여행지리가 네. 있습니다. 여행지리가 네, 있어요? 네. 대박이다. 네. 이게 수능 과목은 아니어서 진지하게 공부는 안 하지만 네. 진로 탐색 과목으로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네. 네. 국가교육과정을 짰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여행지리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재밌겠다. 그렇게 배워서 그 나라를 알고 또 그 나라에서 또 우리와 엮을 수 있는 비즈니스도 만들고 여행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 그러면 지도를 잘 들여다보는 게 힘이 되는 거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도를 잘 활용해서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 김정호 이런 거 말고. 김정호 고생 백만 시다가 지금 이 사람이 고생했죠. 김정호는 끝인데 백두산 올라가다 빼이 치면 동사 아유. 자 그러면 그 유재석 씨가 네.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뭐죠? 유퀴즈? 뭐 유퀴즈도 있고 네. 뭐 런닝맨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때 네. 공간을 지배하는 자. 뭐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지도로 인생을 역전한 역사 속 인물을 찾아보자 네. 이런 컨셉이 있었어요. 네. 찾아보자. 그런데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저도 제 책에서 강조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 뭐야 미기루구야? 브래드 피트인데. 아, 브래드 피트구나. 누굴까요? 아킬레스. 자, 말을 타는데 이 말의 이름이 부케팔로스라는 명마입니다. 아버지가 이 명마를 이 아들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 부케팔로스는 명마를 타고 인도까지 갑니다. 자,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제가 볼 때 세계사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단명하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 높다. 아, 가성비를 그렇게 얘기했지? 짧고 급했어, 너를. 아니, 그게 그 뜻이었어요. 가성비를. 쉽게. 사양하고 있네, 그 가성비. 아니, 33세 죽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짧게 산 것도 아니야, 33세. 아니, 전 세계 왕자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33세면 얼마나 아깝냐? 아깝죠. 왕일수록 짧게 살지, 대체로. 그리고 33세 이제 죽은 그 나이를 생각할 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항상 자격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30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지금 마흔인데 지금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로마의 황제도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또 나폴레옹도 되게 알렉산더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잖아요. 근데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지도를 완성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 부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치. 좀 멈추고 그만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포르쉐가 달리는 게 힘든데. 왜 이렇게 인도까지 가냐. 이미 먹고 살 거 충분한데 라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팀장 아니어서 다행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얘기가 이상한 대로 가는데 지금. 어? 자.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알렉산더 대왕 못지않은 이 지도력을 갖춘 대표님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자 알렉산더의 진군 루트를 좀 보시면은요 정말
마케도니아라는 변방에서 출발해서 곡창지대였던 그 이집트 지역,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정복하고 또 그때 가장 화려한 수도였던 이제 페르시아까지도 가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까지도 점령했죠, 바빌론. 자, 그리고 나서 멈추면 좋겠는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파미르고원 그리고 인도까지 가요. 근데 이제 멈춘 게 그 부케팔로스가 죽어요. 그러면서 말이. 이제 네, 말이 에마가 부하, 죽어요. 부하가 죽였을 거야 아마. 도망가라고. 그럴 수는 있겠어. 스마트한 부하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네. 굉장히 슬퍼하고 이분이 이제 진격한 그 지역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네. 이렇게 70여 개 신도시를 만든 셈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지금 대장동 개발하듯이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그 루트를 쫙 따라서. 부동산 개발 업자였어? 네. 정말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는 잘 아시겠지만 섬으로 되어 있고 땅이 부족한 그래서 다들 바다로 나갔습니다. 모험하고. 그래서 네. 그 뭐 오디세이아니 뭐 호메로스 일리아드 보면 다 모험하고 탐험하는 얘기 또는 전쟁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개발해가지고 예쁜 병에 담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을 수입한다든지 무역이나 뭐 탐험을 통해서 그리스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식을 했고요. 그 따라왔던 병사들 중에 노병이 많았습니다. 노련한.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다음에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굉장히 잘해주고 네. 공공을 환수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세금을 내려주니 현지인도 좋아하죠. 그 현지인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금을 다 깎아주니까.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그리스식 신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죠. 지역별로 다 알렉산드리아.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1, 2, 3, 4 해서 거의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진군 루트를 따라서. 시티 프랜차이즈네. 네. 그렇네요. 원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 그리스 이 노병들은 이게 완전히 노후 생활 보장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데 좋은 알짜배기 땅을 부여받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테니. 네, 이런 빅픽처 속에서 그가 성공적으로 동방 원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게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저는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19살이에요. 네. 어린애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연전 연승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런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지략을 얻을 수 있었을까 했을 맞아요. 때 10대의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선생님이 누구였을까?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이 동방원정이라는 거대한 서사 드라마의 네. 주연 배우는 알렉산더지만 뒤에 그걸 기획한 PD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을 보내서 그걸 다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동방원정이. 그래서 사람이 저는 같은 세대 사람인지를 처음 알았네. 네. 똑같이 마케도니아 출신이고 변방인 출신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훨씬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네. 그렇지 않아요. 동시대 인물이고요. 그가 그리스에 가서는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왕이 필리포스가 불러요. 우리 아들이 지리 영재다. 얘 되게 똑똑하다. 좀 와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10대 때 가정교사처럼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동방원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 또 지리적 사고를 배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식생, 그러니까 이파리만 봐도 그 지역의 기후와 식생과 지형을 알아맞히는 이제 그런 훈련도 하고요. 실제로 그 원정 루트에서 그런 동식물의 표본을 만들어서 알렉산더에게 보내면 그가 해석을 해주고 자 그러면 언제가 수확기니까 그때 쳐라. 쳐라 이런 식으로 그 코치를 해줬다는 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열병으로 죽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독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제자를?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예. 그때까지
당시도 계속 교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돈을 보내야 독사를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지리학자 못지않게 현장에 강하고 지리적 상상력이 발달했던 학자라고 보거든요. 플라톤은 동굴 속에 앉아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만 연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론 중심이에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장 중심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나비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나비의 생태를 관찰하고 또 철새의 이동을 연구하니 그가 지리적 상상력을 발전시켜서 어떤 그 과학의 기초, 네. 그러니까 어떤 관찰과 또 현장 연구를 실행한 철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과학자이자 거의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던 것은 바로 그런 그 현장 조사의 위력을 알았던 학자였고 또 그의 애제자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 그 독사를 했다는 설도 예. 있고요. 사실은 그 복잡한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 배우가. 예.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가 이제 떠나고 나서 다스렸던 예. 사람이 그 엄마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엄마가 그가 네. 부재시에 다스렸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약간 뭐랄까 권력을 둘러싼 약간 암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네, 합니다. 네. 정사는 아니죠. 일단. 정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죽기 직전까지 서로 소통했다. 네, 소통했다라는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카톡에 응답을 안 한 거야. 카톡에 응답을 알렉산더가 자 그래서 자 저는 알렉산더가 정말 지리학자 마인드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또 그리스의 어떤 세계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데 기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몇백 년 뒤에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아까 알렉산드라는 도시의 도서관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지적 수도는 알렉산드리였다고 해요. 네, 알렉산드리아. 거기 들어오는 모든 배에 그 서적을 입수해서 복사를 하고 다시 네. 돌려줬다고 하니까요. 지금 어디쯤이죠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이집트 그 나일강 하구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있습니다. 네, 이집트. 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지리학자가 세계 지도를 그린 건데 이것이 사실은 방금 그거예요? 방금 네. 제가 보여드렸던 진군 루트를 통해서 얻은 다양한 지역 정보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지도고 또 지리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돌아다녀야 정확히 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다스릴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렇지. 예, 통치할 수 있잖아요. 제일 많이 이제 세계를 정복한 나라일수록 지리가 발전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에는 지리학과가 많이 없고 네. 영국에는 모든 대학의 지리학과가 좋은 학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저도 네. 처음 알았거든요. 하버드에 지리학과가 없대요. 이야. 1900... 그래서 내가 안 갔잖아. 네. 잘하셨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미국의 네. 왜 주요 대학은 지리학과가 없나요? 아, 원래요. 네. 미국에서 이제 지리학이 강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담화라는 걸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세계 지도를 다 사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세계 지도를 다 사라 그래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제가 볼 때 거의 노변담화 내용이 세계 지리 특강 같은 수준의 굉장히 지리학을 강조하시는 지도자들이 계속 됐죠. 근데 딱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지리학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지리학과가 폐지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 지질학과 지리학이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네. 지리학과 교수님이 게이셨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한 약간 낙인 효과. 뭐 뭔지 알지.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그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과된 이유로 계속 미국의 대학에서는 도미노처럼 지리학이 좀 없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논문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있는 데가 UCLA, 네. 뭐 이런 UC계열이 있고요. 뭐 텍사스가 좀 유명해요. 그에 반해서 영국은 굉장히 지리가 발전했죠. 그렇죠. 옥스퍼드, 캠브리지에도 지리학과가 있고 아마 우리 대표님 버밍엄 대학 출신이신데 버밍엄도 지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없는 데가 없고요. 아니, 나는 이런 추억이 있는데 네. 저기 내가 유학을 가서 이제 영어가 모자라가지고 그 영국 분 아이가 영어를 이제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은 분인데 네. 약간 리타이어를 빨리 하신 의료인인데 뭐 의사는 아니고 여튼 우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로저라고 이름이 로저인데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두어 달 했나 그러더니 이제 그때 저에게 이제 제가 차가 없을 때라서 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안 됐나 봐 내가 집사람이랑 같이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인데 그래서 옥스퍼드를 가보고 싶다고 평양 네. 대학교 다니는데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씩 웃더니 진짜로 원래는 이제 되게 낡은 차를 갖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근데 창문으로 보니까 그럴싸하게 좋은 차를 갖고 온 거야 타라 그래서 이제 김밥도 싸고 이렇게 가는데 지도를 있잖아 아틀라스라 그러잖아 네. 지도를 이만큼 쌓아놓고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버밍엄 시내를 통과해서 그 주변 도시를 가면서 지도를 보면서 계속 여기가 여기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를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야. 근데 우리는 통상 뭐 내비를 보던가 그때 내비가 네네. 없을 때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도를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보지는 않잖아.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옥스퍼드 가는 길에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들을 거쳐서 그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이게 뭐고 옥스퍼드 가서도 이게 뭐고 그 지도를 통해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도가 이만큼을 빌려가지고 그 차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 그래서 야 영국 사람이 지도를 저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지도 빌릴 생각 해봤어요? 별로 안 하죠. 이만큼을 빌려갖고. 그러니까 지도를 잘 읽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능력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지리학은 통치자의 학문이다. 그래서 지금 윌리엄 왕세손 있잖아요. 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지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지도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무나 도발적인. 당신이 노예로 살고 싶으면 지도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아니, 노예는 주변을 노예는 알면 안 되지. 그 집에만 있어야지. 네. 노예한테 지도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네요. 실제로 영국 왕립지리학회를 가면 이제 제가 거기 초청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왕립지리학회 이 지도실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신분증도 다 받고. 사실 지도는 유럽에서 옛날에는 왕만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약간 비밀 문서 같은 것이었던 게 저게 우리 지역에 정확한 지도가 넘어가면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옛날 황제들이 지도를 이 하늘에 바치는 제사용품으로 했을 정도로 지도는 통치자만 가질 수 있는 것.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보면 왕립지리학회에 가면 그 지하실에 맵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오래된 식민시대의 지도들이 그대로 네. 보관돼 있고요. 특히 이제 지구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본 연구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구본 보고 이런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도 많고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빼뜨릴 수가 없는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고 19세기 가장 베스트셀러가요. 그 Nursery Geography라고 해서 엄마가 유치원지리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자장가 대신에 세계지리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세계로 나가라고요. 예, 그런 게 영국의 전통이고 또 그랜드 투어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버드 뭐 이런 그랜드 투어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유럽 네, 유럽에 가서 네.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도 소용 없지 않냐. 별로 커리큘럼이 안 좋았대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존 로크라든지, 네, 네. 아담 스미스 이런 네. 사람들 따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교사를 동반해서 네. 이제 그랜드 투어를 보내서 좀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게 유행했고 그래서 좀 있는 집 그 자제들의 상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지도 들고 있는 거. 여기 사진 보시면 프란시스 바셋의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지도가 약간 나 좀 있어. 막 이런 분위기. 나 돈 좀 있다. 나 좀 지성도 있고 나 돈 좀 있어. 라는 그 상징이 지도였던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 그랜드 투어를 하고 있죠. 송기령 박사와 그런 취지에서 강의를 만들어서 21세기판 그랜드 투어를 좋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행, 그렇죠? 왜 한숨을 쉬세요?
나가야지.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영국이 이제 정확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영 제국의 기초가 쌓인 것이고, 이 제임스 쿡 선장은 사실 흑수저 출신이고 이제 영국의 계급 사회잖아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지도를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 해안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이제 해안선이 자꾸 변동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서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는데 큰 공을 세우고 이제 눈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그에게 특별 미션을 내려서 이제 뭐 금성을 뭐 관측하고 와라. 뭐 그런 사실은 그게 메인이 아니고 숨겨진 의도가 이런 세계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 그래서 선장이 여러 군데를 다녔구나. 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정확한 지도를 그림으로 인해서 원래는 네덜란드가 먼저 갔어요. 근데 태즈메니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는 조그만 섬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영국식 지명이 가득한 이 세계 지도를 완성하면서 이제 대영 제국이 태평양 지역 또 호주, 뉴질랜드 또 남극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된 게 결국 지도의 힘이죠. 그러니까 당대 정확한 최신 지도를 그렸던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전 세계에서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세계사를 쫙 보면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나라. 즉 지도력이 탁월했던 나라는 당대 최강대국인 거예요. 결국은. 몽골이 그랬고 이슬람이 그랬고 포르투갈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21세기까지도 저는 여전히 이 지도를 잘 활용하고 또 정확한 최신 지도라는 건 결국은 최신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슈에도 그 지리학이 연결이 되나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ESG가 유행이고 뭐 다양한 그게 있는데 그게 지리학하고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뭐 부강하게 될 때는 지리 옛날이야 이런 건데 지금 뭐 개인 단에서 혹은 기업 단에서 지리가 중요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정치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치나 정부 국가보다는 기업과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요. 창업주들. 구글까지 그 창업주들이요. 다 지도력의 달인들이에요. 다 탐험하고 모험하고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근데 21세기 지도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했고 또 기술이 첨가되면서 GIS 또 그러니까 커넥터그래피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복잡하게 보여지는 그런 입체 지도로 진화를 했을 뿐이지 결국은 공간 정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자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이 압도적 검색 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야후도 있었고요. 또 뭐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뭐 군웅할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압도적 검색 엔진이 된 비결이 구글 맵이 나오면서예요. 그게 2005년 무렵이었고요. 구글이 이제 그 항상 그 질문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네. 검색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4분의 1이 지리와 관련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디? 주소. 그걸 간파하고, 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료로 디지털 맵을 나눠주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부랴부랴 찾은 거예요. 그 디지털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 근데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도맹도 많고 지리맹도 많고 이런 좋은 학교에 지리학과가 없다 보니 그런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텍사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텍사스가 미국에서 그나마 지리 교육을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거의 뭐 유일한 주고 또 텍사스 대학의 지리학과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회사의 29명 그리고 호주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호주도 굉장히 지리가 강해요.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4명 아직 회사도 안 차리고 특허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인을 모아다가 특별 프로젝트를 주고 구글에서 구글 맵을 론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박이 나고 구글에 자본이 몰려들고 또 구글이 상장되고 상장가를 친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디지털 지도의 도입이 있었고 이후 그것이 공간 혁명과도 연결된 거잖아요. 사실 구글 지도에 기반해서 나온 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버라든지
있죠. 에어비앤비라든지 하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그 눈덩이가 만들어진 효과처럼 그렇게 블리츠 스케일링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그 사용자가 늘어나게 된 그 배경은 결국은 그 기초가 외지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뭐 여전히 지도가 중요하고 특히 저는 이 책에 이제 제가 쓴 책을 지도력이라고 일부러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했거든요. 예.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의 필수 자질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가 그 지도다? 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도자의 정의가 뭐죠? 어떤 위기와 혼란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 아닌가 싶거든요.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를 잘 봐야 되고 전쟁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저는 그 리더의 지도력이 그러니까 지도를 얼마나 잘 읽고 활용하느냐가 결국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바꾸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쯤에서 드는 질문이 지도를 잘 들여다보고 지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게 지도를 보면 이제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미국 옆에 미국 위에 아래 뭐 러시아 아래 저 무슨 나라 있는지 정도는 아는데 그거야 그냥 아는 거고 그 정확하게 지도에서 뭘 보자는 거죠. 즉 지리학이 공부하는 대상이라는 게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리학이 참 어려운 게요. 뭘 아는 게 지리학이에요? 네. 예. 그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까 그 지리학자들이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아주 작은 단서를 보고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리학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뭐 수집한다고 우리가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작은 단서를 통해서도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단서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하고 정보를 어떤 작은 정보라도 그것에 살을 붙여서 연결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는 그 베테랑 지리학자의 어떤 필수 조건이 아닐까 싶고요. 저 같아도 저는 이제 동남아에 딱 가면 이제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겼구나. 아마 지금 코로나 위에 가면 제가 그게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만 알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있는 현상인데 여기서 나타난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어떤 거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시면 들여다보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국가의 경계에 갇혀서 왜냐면 경제 수치나 통계 같은 게 다 국가별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의 영향이고 이것은 화교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든 아니면 어떤 책의 경관을 해석할 때든 그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코끼리 예를 들어서 뭐 꼬리만 연구하다든지 만약 눈만 연구했을 때는 그런 코끼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뭔가 어떤 전망을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잡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 제가 지도력의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래서 지도를 잘 읽고 또 낯선 곳에서 방향과 동선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의 정의죠. 그렇죠. 저거는 내비게이션이 이미 해결을 줬고. 근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지도를 보고 똑같은 지도를 보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강반점 회장이 보시면은 거기에서 뭔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란 말이죠. 지도에서. 그렇죠. 아 제가 이제 좀 모르겠어. 지도라는 어떤 그 이 종이로 돼 있거나 그지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거기서 부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저 자연과학자인 그래 그거야 이 프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맵 안에는 그렇죠. 해안선과 바다와 육지의 구별과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과 기껏해야 등고선 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제 개인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는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의외로 전 지도를 많이 활용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다음 분기에 아니면 다음 반년 뒤에 월마트, 코스트코 뭐 또 다른데 이런 마트 중에서 어느 회사가 실적이 제일 좋으냐? 그거 실적 분기 보고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맵에서 자동차 유동량이 어느 마트가 더 많이 갔는지를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걸 본다고요? 네, 그럼요. 그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인터넷 저기 인공위성 사진으로 그런 것들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 의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결정적으로 이런 거 네덜란드가 네. 주식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작고 별품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리즈 시절이 있었죠. 총 17세기 초 그렇죠? 때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계 무역을 주도하게 된 비밀이 지도에 있었거든요. 당시 가장 비싼 게 향신료였어요. 그런데 그 향신료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갖고 있었고 정확한 해도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지도들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지금도 그거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17세기 상황이고 21세기 상황에서는 지도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지도에 뭘 들여다보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도 보세요.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하면 나 지도 봐. 예, 예. 그 말 바로 그 말이에요. 지도 봐.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있어 여기 바로 세계 지도 있어. 예, 예. 근데요, 이게 지금 IT 스타트업 창업 핫스팟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벤처 자금이 몰리고, 네. 또 창업자들이 많고, 또 굉장히 그 디지털 생태계가, IT 그 생태계가 발달된 곳을 이렇게 매핑한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어디에서 창업하겠느냐? 가시겠습니까? 아, 아.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시아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주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한 최신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도가 만일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옛날 지도를 보고 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아, 이제 조금 약간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도라기보다는 데이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지도라는 것은 말씀하신 거네. 어떤 표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의 관점에 갖춰서 만든 구태의연한 지도를 본다.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밖에 없죠.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해안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에서는 해안선 지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전쟁은 정말 땅 따먹기고 그곳의 지형을 잘 알아야 유리한 지세를 선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손잡고배도 그런 얘기가 나고 마키아벨레도 항상 지세를 강조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지세나 지형에 대해서는 폄하해요. 그리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세.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세계적 석학이잖아요. 네. 그분이 어느 학과 교수인지 아세요? 설마 지리학과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본인도 지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류학자, 문명사학자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지리학을 굉장히 폄하하고 지리학자를 홀드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최신 정보,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세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머리도 좋고 기술도 발달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경제에서 굉장히 좁은 개구리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도 이번에 국감 불려나가서 혼났잖아요. 네? 왜 골목상권 침해하냐. 근데 저는 그분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 CEO지만 초창기부터 세계적으로 많이 분이 펼치고 카카오의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과 같은 서로 민망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IT 기업도 급변하는 세계 그리고 모바일폰 사용 인구 내지는 그 IT 기업의 급변하는 세계 지도를 기초해서 전략을 세우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왔고 이스라엘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잖아요. 네. 땅이 없이 계속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수천 년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지도를 보는 능력, 지도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커넥토그래피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능력. 그래서 이번에 백신 개발도
또는 백신을 가장 빨리 접종률을 높인 곳도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저는 좀 약간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그 이스라엘과 한국의 어떤 아웃풋 결과를 가른 것이 저는 지도를 얼마나 잘 읽고 활용하고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인 거 같고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계속 지도력, 지도라고 표현하시는 게 네. 이건 이제 지도력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저 김유재 교수님이 그 본인의 걸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지도력과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지도력을 저는 그동안 이제 글로벌 마인드 저는 그래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좀 더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시장이고 우리의 리소스 공급처이기도 하고 우리가 놀아야 할 곳이기도 하니까. 같은 얘기였네요, 그게.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꼭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자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세계 지도가 아주 잘못된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고 메르타코, 메르카톤과 뭐 그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죠, 저 러시아는 커 보이고 아프리카는 작아 보이고 이런 얘기가 전형적인 영국식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좀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저런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서 옛날에 강조했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뭐 이런 게 영국 사람들이 보던 세계관, 세계지리 교과서를 그대로 우리가 들여온 경우가 많았고 네. 메타지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세계를 보는 창, 어떤 관점이 상당히 영국 중심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지도구만 시업재편이라고 그런데 예, 이런 지도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 그걸 보셨네. 그거부터만 글로벌 마인드 좀 가지라고 한 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꼭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아니 지금 대표님이 정말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대표요? 아니 우리 김프로님 왜냐하면 저는요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어브재팬을 이스트 C나 우리가 네. 원하는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영국을 공략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벗겨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기, 핵심인 거예요. 전기가 지도 생산인데요. 네, 그런데 가면은요. 일본 사람들이요. 영국 지리학자 지리 교과서 만든 사람들을요. 거의 아주 국빈 대접을 하면서 VIP로 쫙 투어시키고요. 자료 다 주고요. 자기네 지도를 만들게 해요. 사실 정확한 최신 지도를 잘 그리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진짜 지도 한 장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지도나 보지 이러시지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기업 같은 데서도요. 그 좋은 지도 제작하는 건 비쌉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 봐요. 뭐가 있는데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넣어서 용도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부끄러운데요. 제 책에 나오는 지도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시각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표현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문가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근데 뭐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동남아 찾아보세요. 인도네시아 찾아보세요. 너무 적죠. 엉켜 있네요. 예. 있긴 있는데, 근데 저거는요 엄청나게 왜곡된 지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국식 서구식 세계 지도 속에서 제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고 또 인도네시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건 왜냐면 네덜란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영국 건데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 네. 그래서 더 저렇게 왜소하게 아니 그게 거. 아니라 저 지도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그. 지구는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는 맞습니다. 평면으로 만들어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영국에서 영국 식민지만 부각시켜서 그렸다는 거죠. 그렇기도 거잖아. 하고 근데 축적은 어차피 똑같은 걸 적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영법이 저게 정각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파스,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하니까 네. 이게 그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면적 대신 각도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정확한 지도는 저렇게 고위도는 확대되고 저위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의 별명이 적도의 목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도를 따라서 수만 개의 섬들이 촘촘히 보석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왜곡되는 거죠. 면적이 가장 적도 축소되어 근처에 보이는 있는 거죠. 나라들이 제일 작게 표현되는 네,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가로로 길게 있는 나라니까 가장 많이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모바일폰 사용 인구를 수치화해서 시각화한 지도예요. 아, 재밌네. 네,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의 김범수 이장님이 이 지도를 보셨다면,
인도네시아가 뭐 가냐.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지. 캐나다로 가야지. 유럽으로 가야지. 거기가 크니까. 그리고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이 보통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 지도를 보시면 캐나다 가야지. 호주 가야지. 그린란드가 시장이 되게 커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학자분들도 다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서구 중심적인 지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특히 경제학과 하시는 분이 수치와 통계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3세계는 비공식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그 우리가 수치와 통계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조금 전에 그 모바일폰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한국이 엄청 재밌다, 커요. 진짜 자, 거기 보면 인도와 중국이 크구나. 아마 손정희는 이 지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유니콘으로 키웠잖아요. 그래서 네. 별명 유니콘의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저게 대체로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크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모바일폰 사용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젊은 인구. 만일 월드마파에서 나온 저 지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모바일폰 삼성이나 뭐 이런 기업체 전걸 봤다면 저 캐나다 막 삐쩍 마른 거 말하죠. 네. 호주나 뉴질랜드는 너무 적은 시장인 거죠. 야, 그리고 네. 유럽도 러시아도 거의 뭐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영국식 세계 지도 뭐 이런 것에 익숙하고 제3세계가 좀 작게 표시된 이런 지도를 반복적으로 배우고 특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치와 통계만 보시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데이터에 의해서 공간 정보를 처리하고 또 세계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인도나 동남아에서의 플랫폼 시장을 저는 정말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문에 많은 칼럼을 쓰고 이렇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동남아를 다니다 보니 현장에서 지금 너무나 빨리 이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삼성 선배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삼성이 압도적인 스마트폰 1위였어요. 네. 2014년 기억합니다. 네. 네. 그때 삼성페이도 도입하고 플랫폼을 확장해서 이게 삼성 월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가장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먹고 아랍도 먹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 경제에도 우리가 어떤 열쇠를 꽂을 수 있으니 좀 인도네시아를 플랫폼 경제의 관점에서 좀 하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제가 자꾸 의견도 드렸는데 안 들으세요. 그리고 본부에서는 삼성 본부, 저도 삼성에 있었지만 삼성 본부에서는 이제 선진국 마인드. 미국 실리콘밸리쯤은 가져야지. 유럽은 좀 가야지. 약간 이런. 그렇지만 실제로 급성장하는 시장은 동남아에 있고 인도에 있는데 그거를 잘못된 지도를 보고 계시니까 간파 못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앙일보의 뭐 이코노믹스라든지 뭐 이런 란에 제가 많이 소개를 했고 그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지금 뭐 동남아 스타트업 뭐 유니콘 기업들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아세안 앱 책도 나왔고 근데 저는 이미 7, 8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동남아에 대한 아까 그 작은 나라라는 네. 거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기회들을 보지 못했지만 손정희는 본 거죠. 네. 아 그래 2014년 네. 그랩 투자해야 되겠네. 자 인도 저렇게 커 그래서 거의 싹쓸이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정희 거의 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지도를 읽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큰 나라 중에는 소득이 떨어지는 나라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모바일폰부터는 사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네, 소득이 떨어져도. 네, 그리고 리프로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즉 열악한 환경일수록 더 높이 뛰는 개구리.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은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너무나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정된 네.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안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백시밀리로 그렇죠. 뭐 료칸 뭐 예약받고 가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이 거의 마법의 도구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사면 많이 네. 해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은행 계좌 없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복합적으로 여러 산업과 연계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 큰 기회는 저개발국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리프로깅 현상. 그 중국이 또 대표적인 사례예요. 중국이 전화도 없었던 오지에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가면서 다 해결되고 예, 점핑해버리고. 그렇죠. 그게 바로 리프로깅 현상이고요. 또 고빈다라잔이라는 비제이 고빈다라잔이라는 인도 출신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리버스 혁신을 얘기합니다. 리버스 뭐예요? 혁신은 뭐냐면요.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국이 어떤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기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돈도 얼마 안 들고 또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모델을 들고 역으로 선진국으로 온다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제3세계에 사업의 기회가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요시카와 료조라는 그런 삼성 이건희 회장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개혁을 이끈 인물인데요.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의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구미 선진국의 어떤 틀에 박힌 시장 분석 보고서로는 새로운 시장 발굴이 어렵다. 좀 모험가처럼 탐험하는 기분으로 제3세계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욕망을 읽어내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지정학적 제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이 발전하면 네. 밖에 나갈 일이 많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거꾸로 굳이 안 가도 되기도 해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믹스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어릴 때는. 근데 이게 현장에 가야만 네, 얻을 있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있어. 고급 정보는 신문에 있어. 안 나요. 그거 아세요? 네. 그 어디 나요, 그런 건? 그거는요. 현장에 가서 그 엘리트를 만나야 돼요. 특히 제3세계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여기는 신문에 나오는 거 분석해서는 앞으로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이미 정제된 얘기만 나와요. 예를 들어 고잭 같은 거. 그래서 고잭을 뭐 무슨 뭐 그런 뭐 오잭이라는 오토바이 뭐 하던 몇 개 있던 사람이 뭐 만든 회사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잭의 CEO는요. 엄청난 엘리트 집안 출신이에요. 그가 지금 교육부 장관인데요. 아랍계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원래 부자였어요. 그 상장을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전투가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의 시장을 읽을 때는 그런 그 신문 언론에 나오는 보도 영어로 된 자료만 봐서는 그 뒷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현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고급 정보를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로스차일드 그런 걸 아는 게 지리학이라는 거군요. 아,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저는 지리학자로서 제가 갖는 강점은 현장을 뛰고 생생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경제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보지 못하는 수치와 공식적 통계 이면에 있는 그런 세계들을 읽어내요. 저희 3프로 TV가 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신문에 나는 정보만 가지고는 세상을 판단하기 어렵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사이더들, 전문가들, 맞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다가 김희지 교수님도 여기 모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김동완 프로님도 영국에 사셨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영국 신문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문에 한 7, 80%는 영국 외의 얘기예요. 해외 정보가 엄청나요. 그 양과 질이. 그리고 신문마다 다 틀려요. 그 다른 외국이. 싱가포르에도 마찬가지. 작은 나라니까.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아랍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이야기보다는 해외와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신문 오늘자 한번 펼쳐보시면 정말 국내 뉴스가 90%고요. 해외 뉴스가 10%고요. 그마저도 미국이나 유럽에 특히 영국에 이런 거를 이렇게 왜 그럴까요? 번역한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점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서구 중심주의, 그러니까 어떤 미국 중심주의, 또 유럽 중심주의에 알게 모르게 갇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역 연구가 굉장히 약한 거 아세요? 해외 지역 연구자의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량적 평가를 해요, 논문을. 그러다 보니까 서구 저널에 실린 논문만 인정을 하고 사실은 서구인이라는 게 미국과 유럽인데 세계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저널에 실려야만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은 학자들이 이런 제3세계 연구를 하고 막 언어 배우고 고생해서 쓰고 싶어도 이런 트랙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제 현장을 뛰는 거고 일반 학자분들은 그런 지역 연구를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진짜 맞는 말씀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제 경험인데 그 2005년 약 11월부터
2006년 1월 사이에 3개월이잖아. 그 겨울인데 뉴욕에서 야,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정해야 돼요. 왜 수입이 없이 계속 미국 시간을 미국 생활을 계속 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차를 아주 낡은 차를 이제 타고 그때는 야후 맵이었던 것 같아. 네, 그걸 네. 프린트아웃 맞습니다. 해가지고 집에서 찍찍 하는 걸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맨하탄 뒷골목서부터 퀸스, 브롱스, 또 브루클린, 또 업스테이트 뉴욕 근처까지 코네티컷 근처까지 가고 뭐 뉴저지 쪽까지 예를 들면 흑인 히스패닉이 있는 동네는 다 가본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달을 계속 돌아다녔거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잡은 건데. 그래서 내가 요즘도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야 뉴욕에서 한 20년 산 한국 사람하고 내가 이제 맥주를 한잔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뉴욕의 어떤 그 사는 사람들의 얘기, 또 상권, 그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 있잖아. 네. 이런 거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 뉴욕에서 아시지만 뉴욕에서 그 상사 주재원으로 네. 10년, 20년 있어봐야 혹은 거기 교수로 그 있어봐야 그런 동네는 평생 한 번도 안 가보게 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가봐야 되네. 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뉴욕 하면 그 우리 이미지가 있거든. 근데 뉴욕의 그 골목골목을 다녀본 사람의 그 느낌. 뉴욕에 대한 이미지와 근데 그 이미지로 멈추냐 그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아,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겨. 아이디어가 생기고 누구랑 어떻게 해야지 그 본류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오감으로 온다고. 맞습니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52세에 맥도날드 창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30년 넘게 다양한 영업 현장을 뛰신 분이에요. 믹서기를 팔다가 이 믹서기를 10대나 주문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당장 샌버나디노라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다음 날 LA공항에 네. 내려서 차 몰고 갔다는 겁니다. 현장 확인하고 대박이다. 이건 된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창업했죠. 그리고 맥도날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3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뭐 동물원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현장 경험이 그 맥도날드의 입지를 결정하고 또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2세 생각해 보세요. 52세 그 30년을 내공을 쌓은 거죠. 현장 경험을 쌓고. 50인가? 2%? 52세 3프로TV를 창업하셨나요? 네. 네. 아, 제가 네. 52세 때 같이 했죠. 아, 맥도날드처럼 아마 그 제국이 될 것 같습니다. 3% 제국이. 네, 근데. 제국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유지만 잘 돼도. 근데. 하도 많이 생겨갖고요. 아, 근데 이 지도를 펼치는 거예요. 지도를 펼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단조로움의 지수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은. 아.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놀 거 없고 정말 단조로움 지수가 높은 것이 맥도날드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지금 경쟁자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경쟁자가 많다.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을 정확하게 짚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죠. 네, 그게 진짜 필요해요. 진짜 그런 게 네,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회사에서 차도 주고 그 운전해 주는 분도 줘서 이제 한 4년 동안 회사를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우리 회사 차를 타고 우리 그 두 분 다 이주임이었는데 같이 지내. 동생처럼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항상 내 아이에게 뭔지 알아? 뒷좌석 이렇게 앉으면 가잖아. 야 이주임 왜 저기서 저런 장사를 하니? 야 이주임 저 자리에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상무님은 금융회사 임원이십니까? 이건 무슨 입지 보는 입지점 근데 계속 그걸 했더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아, 저 자리에서 왜 저 장사를 하지? 그게 끊임없이 그냥 안 해봤지 자기들은.
저는 이 백화점 입구에다 스튜디오 만드는 것부터도 이상해요. 왜 이 자리에서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니,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응? 저는 그러니까 저절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누드 스튜디오가 저는 이게 엄청난 지리적 상상력이다. 그리고 여의도라는 이 입지 물가도 비쌀 텐데 누드 스튜디오네 오픈 스튜디오 아니라 바꿔 너무 바꿔. 야 그러네 그러네. 야 좀 빨간색 야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오픈 빼고 누드로 바꿔라. 아 그러니까 저거였구만. 이런 지리적 상상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이제 커넥터그래피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입지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플랫폼 경제에서 어떤 곳을 선점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 잘한 게 BTS잖아요. BTS가 2012년에 결성됐고요. 사실 영세한 규모라서 공중파에 못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SNS가 막 시작될 때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SNS 활동을 해서 이제 1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정말 글로벌 제국으로 BTS 제국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BTS가 그 모바일 폰 지도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BTS의 그 아미가 많은 곳이 한국이 아니고요.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이에요. 멕시코까지.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발판을 땄고 글로벌 스타로 도약을 한 거니까 이 3%도 뭐 좀 한번 세계적으로 좀 펼쳐보시고 이 3%의 컨텐츠를 소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블리츠 스케일링처럼 딱 이렇게 그래야 뭐 하기야 뭐 언어 문제가 거의 구글 번역기로 다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면 되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2012년에 BTS는 공중파에 갈 수가 없어서 SNS 시작했고 근데 정말 3%가 이제는 뭐 웬만한 공중파 경제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2012년에 EBS 세계 테마 기획에서 안 불러줘서 그래서 지구본연구소를 만들어버리셨는데 그게 더 높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지구본연구소 누가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이진우, 기획 김동완, 제명 그 정영진. 아, 좀 천재 같아요. 왜냐하면 출연 최준영. 저는 진짜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지도 보여드려서 왜곡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구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도 기가 막히고 실제로 다루는 지역도 제가 정말 저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거 보라고 지구본 연구소. 저는 정말. 정말 애국 풀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사 세계지리 안 가르치고 그렇죠. 경제도 안 가르치는데 이 지구본 연구소가 정말 전 세계 제3세계를 포함해서 정말 균형 있게 더군다나 최신 뉴스 최신이 중요하죠. 네. 최신 뉴스를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지리학회에서 표창장 드리고 교육부 장관 뭐 표창장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 좀 해주시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 외교부 지금 들도 그걸 꼭 본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정말 국민 필독 어떤 세계 지리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네. 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환보유액 한 천억 불 정도는 우리가 올렸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해외 주식 투자해서 네, 국민들의 그런 어떤 지리 문맹이 참 많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20, 30대들이 그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세계 지리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3%와 또 지구본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 하나 토요일 저녁 7시 반인데 밥도 못 먹고 있으니 뭐. 아, 생각을 가지세요. 100만 장자들의 첫 번째 직업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100만 장자들의 첫 번째 직업? 네. 아,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 그렇죠. 네. 첫 번째 직업? 네. 아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말고. 말고? 네. 뭐 있을까? 세일즈맨? 저는 유통 물류라고 생각해요. 예,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유통 지도를 팔았나요? 지도는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신문을 비싸 팔았나요? 사치품이에요. 맞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 워런 버핏. 네, 이런 책도 있어요.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 배달을 했을까? 하긴 나도 중학교 때 신문 배달했는데 진짜로. 진짜요? 예. 네. 이 탁탁 접어서 딱 그 분필로 딱 이렇게 내 거 딱 써놓고 중학교 때 신문 배달 어디서 했어요? 하셨어요? 대표님. 서울 쪽에. 저 음습한 동네. 높은 동네 있어요. 아 그래요. 도봉구 강북구 그쪽이었어요. 물 잘 안 나오는 동네 있어요.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배운 진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런 버핏, 잭 웰치, 월트 디즈니, 톰 크루즈까지. 다
어린 시절 신문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뭐 조사해 보니까요, 뭐 스티브 잡스도 했더라고요. 팀 쿡도 했고. 아, 자신 웅장해진다. 네. 그리고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 했고요. 또 네비산업 그리고 델 컴퓨터 만든 델은요 이미 고등학교 때 자기 고등학교 선생의 연봉의 두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신문 배달로. 그러니까 이게 21세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신문이라는 게 빠른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3% 보면 되지만 옛날에는 신문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는 방법이었고 그걸 새벽에 일어나서 애가 신문을 돌리면서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간 전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 프로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동네는 환한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돌려야 빨리 돌리는지 이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성실함.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도 또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를 전 사실 지도력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데 너무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문 배달부는 이게 어릴 때 그런 것들 하면서 약간 부자가 되기 위한 약간 조기 교육 같은 느낌이 들고요. 김우중 회장님 이분은 방천시장에서 신문 배달로 거의 그 시장을 장악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우를 경영하시면서 내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방천시장 신문 배달 노하우로 30여 년을 버텼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도 신문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아일보 그때 그 마을에서 한 명 봤는데 한부 봤는데 그 동아일보 보고 나서 맨날 가출하셨다고 어디 취업하시느냐. 그래서 이분은 자전거 학생에게 지도를 주어줬으니 네. 집을 나가 집을 나가지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가 있어야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가죠. 정종 회장이 쌀 배달 이분 복흥상회에서 이 쌀 배달 수도권 쌀 배달 하셨다는데 배달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도를 알아야죠. 그렇죠. 지도를 봐야 배달을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신던 겁니다. 그리고 신격구 회장은 일본에서 고학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본에서 신문 배달 플러스 더 힘든 우유 배달까지 신보다 우유가 더 무겁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내놓으라 하는 이런 모든 이 기업가들 위대한 기업가들은 다 아, 이건 위원장은 안 하셨죠. 저번에 신문을 보셨지. 그렇지, 신문을 보셨고 신문을 만들었지. 만들었죠. 아 그러네요. 배달하거나 만들 신문 배달 시켰구나. 배달 시켰네. 그리고 약간 삼성은 고급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전문가 제도로 탁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 들어갈 때쯤 이제 지역 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80여 개국에 그 현지 지역에서 술 먹기 좋은 거, 뭐 아파트 사는 법, 뭐 아주 자잘한 정보까지 다 DB화해서 전 세계의 모든 생활 정보들과 고급 정보들, 현장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했고요. 저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이 80여 개국에 심어져 있었던 이 지역 전문가가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 배달 추억이 나는데 이제 신문 배달은 신문 보급소에서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거든.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그 뭔가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지역을 찍어요 이렇게 거기에 지도가 딱 붙어 있어 보급소에 그렇죠. 관내 지도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김동완이 거 여기는 뭐 박종호 거 이렇게 돼 있단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중학생이니까 100부 이상은 실제로 좀 힘들어 왜냐하면 이제 이 끈을 해도 뭐가 100부 되면 무겁다고 그래서 통상 한 70부에서 80부 정도를 받거든. 근데 70부에서 80부를 학교 가기 전에 다 돌리고 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말 내내 그 동네를 계속 돌면서 이 집, 이 집, 이 집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 근데 못 외우면 이제 분필을 이제 분홍색 분필이야. 분홍색 분필. 아, 그렇지. 분홍색 그 대문이 주로 이제 초록색이잖아. 네. 그때 사자 이렇게 돼 있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준다고. 사자 문자. 근데 거기 알아요. 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어디다가 쳐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다 단독주택이니까 이렇게 물받이 그 지붕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다 던져야 돼. 그렇네. 그 사이에다 던지려면 이걸 탁탁 접어 두 번을 접어서 탁 던져야지 그 슛고링이 되는 거야. 안 그러고 그냥 허설프게 하면 그게 다시 튀어나와. 그럼 튀어나와서 비 오는 뭐 약간 물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보급소 가서 보급소장한테 뒤지는 거야. 어? 항의 전화 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신문 사절이 이렇게 써있는 집도 있거든.
거기다가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 돼. 왜냐면 그걸 계속 보게끔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인데. 암마, 이 새끼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럼 무지하게 튀어야 돼. 무지하게 튀면 다시 그 집 동네로 와서 다시 넣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아니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신문 돌리는 게, 아, 진짜 뭐 낭만 이런 게 아니야. 고객 관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수금하러 다녀야 돼. 아, 수금까지 돼? 당연하지. 수금하러 다니지. 거기에 모든 비즈니스 주의 때 기본이다. 신문 사절 거기는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었어. 응? 신문 사절은 아, 그건 이제 총무라고 있어. 총무, 아, 총무들이 예. 해결해. 아, 그러니 미성년자가 가면 그건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어려운 데는 총무가 이제 해결한다. 아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요. 존니 대표님 아시죠? 제가 존니 거기 돌렸대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존니는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닐걸? 아니에요. 이 존니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아니요. 이 존니 대표님이 어릴 때 인천에 가셨대요. 어릴 때 밑으로 넣었을 거야. 아파트. 구멍으로. 우리하고 틀려. 우리 이거고. 아파트 입단하면 103번이 비교할 것 같겠지. 아니 존니 대표님이 나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 성공하신 분들은 과거에 고생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존니 대표님이 어릴 때 잘 사셨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되게 부동산 개발업으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셔서 부유하셨는데 쫄딱 망하셨대요.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여장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을 태워가지고 무조건 서울역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초등학교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딱 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방세와 뭐 생활비만 사람들 통해서 주고 네가 여기서 서바이벌을 해라. 근데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로 쪽에서. 그 당시는 고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네. 아, 그리고요. 알바가.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건 진짜 네. 진짜 신문을 돌렸어야 이렇다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 신문을 돌릴 데도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제 그래요.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맞아요. 네. 100년쯤 후에 이제 김희재 교수님 같은 분이 또 100년 후에 또 3프로 TV 같은 데 나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모든 자수성가한 분들은 다 편의점 알바를 했었다. 아, 그렇네. 분명히 그 말씀하실 거라고요. 어떤 모든 하여튼 현장에 가야 답이 있고 어떤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급 정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이 그냥 집에 앉아서 뭐 문제집 풀고 뭐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양한 경험. 아니다. Street smart. 요즘은 배달의 민족했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대표적인 게 네. 그러니까 그 김봉진 회장 맞죠? 창업자가. 김봉진. 네. 그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 저는 그 단계를 거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분이 전라남도 완도도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구도라는 곳에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사남의 막내인데 그림 그리고 싶은데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고생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약간 공업고등학교 같은 데를 다니시고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케아 가구 이런 다큐멘터리를 뭐 가구에 꽂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디자인 회사, 아,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분은 경영의 경자도 사실은 모르시는 근데 이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뭐 그런 경험이 굉장히 풍부했고 특히 군대가 그 항공 사진을 찍어 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실제로 이분은 신문은 안 돌리셨지만 전단지 돌리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셨다. 그러니까 배민이 큰 게 사실은 그 투자를 받을 때 그 지역에 집중해서 전단지를 빨리빨리 수거해서 그것을 샘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민이 한남동하고 강남하고 판교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름의 지도력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잘 되게 하고 점점 더 확산하는 그 과정이 프로젝트 이름이 대동여 지도였대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모으는 정말 스트릿 스마트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길거리에서 배우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그 전단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사실 예. 그것이 배민의 경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도 여전히 네. 그런 어떤 공간적 사고 또 어떤 그런 지리적 상상력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물류 체계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것도 저는 그 풀필먼트 센터의 입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월마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인터페이스만 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공간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거 잘하는 데가 월마트지 않습니까? 근데 샘 월튼이 신문 배달을 어린 시절에 하면서 그런 공간 전략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벤튼빌이라는 인구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소도시에서 시작했지만 그가 나름의 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부지역 아무도 이런 접근하지 않는 그 유명한 백화점이라든지 대기업은 이렇게 우습게 아는 그런 한적한 중부지역부터 공략하고 이미 1987년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대요. 그런 어떤 물류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에게도 어떻게 보면 맞짱 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 것은 이 창업자가 굉장히 공간의 정보의 어떤 수집과 활용에 능한 그런 CEO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늘 경비행기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게 다니면서 다음에 어디에다 월마트의 지점을 세워야 잘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심지어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최근에 낸 책이 발명과 당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캠핑카를 타고 미국을 유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21세기에도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냥 방에 앉아서 뭐 공만 했던 모범생이 아니라 정말 모험생 어떻게 보면 지도를 펼치고 새로운 곳을 가고 도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도 일으키고 또 혁신을 주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지금 막 우주 간다고 방방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호기심 정말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어떤 지리학자 마인드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조니 대표님 방에 갔어요. 그래서 놀러 갔더니 지도가 있더라고. 이분은 이 대한민국 군 단위로 나온 거 해가지고 야, 저는 그거를 진짜 옛날 지도인 것 같다. 붙여가지고 내가 전국의 군을 다 가리라. 저는요 참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이 존니 대표님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대라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교사 양성하는 그런 대학에 있잖아요. 예.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저도 경제도 가르치거든요 일부. 그렇지만 제가 뭐 그렇게 애정을 갖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한국인들이 금융 운명인 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금융 운명을 없애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분은요 군 단위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이거를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존봉준이라고 불린 이유를 내가 알겠다. 이분은 정말 찐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사무실도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터 린치가 그러잖아요.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몰래 가봐라. 그 기업의 분위기를 파악해라. 검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 투자해라. 근데 여기도 그래요. 메리츠증권 여기도요. 저희도 이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싸요. 정리 대표님 저는 네, 팬이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 부의 인문학 나가서도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게 이분이 또 부동산에도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뉴욕에 계실 때도 우리 김프로님처럼 그냥 회사 다니신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관찰하고 그럼. 뭔가 사업의 아이디어 얻으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배달 또 아이스 케이크 장사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강만장 회장님 아시죠? 강만장 회장님이랑 존니 선생님이랑 같이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쓰셨잖아요. 근데 강방정 회장님이 기획자죠. 완전히 이분이 정말 지리학자 뺨치는 지도광이세요. 이분이. 그거 아셨어요? 이분이 전라도에서도 한참 들어가서 암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리로 연결됐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거기 암태도에서 TV는 당연히 없었고 라디오 하나 약국 앞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그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뉴스를 듣고 싶어서 그 앞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과부도 지리부도 그거 자기 친척 거 빌려가지고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보고 상상을 하셨대요. 야 오랜만에 듣는다 지리부도.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나의 첫 번째 스승이 지도였다. 라디오와 지도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리학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회장님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늘
나는 꿈이 지리 교사 또는 지리 교수였다라고 하시고 나는 늘 지도를 본다. 내가 제일 재밌는 책은 지도책이다 그러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냥 듣고 흘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뭐냐면 두 분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도 뭔가 어떤 공간적인 그런 어떤 그 상상력 뭐 이런 것들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막 싶어요. 좋죠. 이분이 그 세계 99인의 투자가 중에 한 명이 되셨더라고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계 거의 100대 투자가 중에 한 분이신 건데 그 기초가 된 게 이제 이런 거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주식화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제프 베조스도 뭐 결국은 그런 그렇죠. 방황하고 두 분의 공통점이 또 있잖아요. 3% 후원회. 아 그래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도 잘 보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집합소 같은 느낌입니다. 지도 못 보면 이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저도 클러스터 학회 학회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뭐 저도 이게 껴주세요. 꼭 잘될 미래의 사람으로. 클러스터가 네. 결국은 네. 기업을 공간적으로 네. 이렇게 밀집해 놓은 것을 연구하는 네. 거잖아요. 생태계를. 네. 김희재 교수님은 전 세계 중에서는 동남아시아에 가장 그 관심과 혹은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김 교수님을 네. 또 한번 현대백화점 오실 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에 그럼 일단 한 나라만 네. 우리 동남아시아는 사실은 다 그냥 여름휴가 때 놀러나 다니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그 미안한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그러다 보면 또 간과하기도 쉽고 네네. 심지어는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맞아. 그게 제일 맞아요. 위험한 거예요. 코끼리 두 번 타고 와서 태국을 다 알아. 그래서 사와리까 아파요. 그래서 아파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죠. 어느 한 나라 정도를 조금 좀 자세하게 지리학자가 나라를 들여다보면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나라를 들여다볼 때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를 딱 하나만 시범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해볼까 해요. 네, 좋네요. 어떻습니까? 이미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때. 네. 그럴까요? 네. 나라 하나를 좀 그럼 당장 아니면 네. 골라서 저희가 다음에 한번 네. 나라 이야기 네. 좀 들어보죠. 네. 네 제2의 지구본 연구소를. 좋네요. 네. 사실 지구본 연구소가 커서 이제 가본 지구본 연구소 안 가본 지구본 그렇네 와 네 내가 가본 나라들 중심으로 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야. 자, 여기도 이제 비워줘야 될 시간이 됐네요. 8시에 문 닫아야 되니까 네 요즘 문 닫을 때까지 한 거야 오늘 문 열 때 들어와서 난 한 시간 더 했어. 야. 네. 치열한 압박들. 자, 오늘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한 내일도 잘 부탁해. 네. 지도력 이야기. 그래. 지도 하나 삽시다 진짜. 네. 산데 나 오늘 감동받은 지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세계지도 말고 네. 인구로 표현한 세계지도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소득을 기반으로 한 세계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땅값으로 뭐 그건 없나? 아이. 그러니까 없으면 3%TV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인구 많은 나라에도 뭔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소득 대비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소득이 적다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라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천편일률적인 세계 지도를 좀 바꿔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 네. 아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드렸는데 넷플릭스가 대표적 사례예요. 넷플릭스 헤이스팅스가 지도를 활용해서 그 넷플릭스를 계속 성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편 배달 지도를 활용했고 DVD를 이렇게 배달하던 시절에는 예. 그다음에는 고충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는 문화 지도를 만들어서 각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지도화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한국의 뭐 킹덤이나 이런 데 집중 투자한 배경은 한국의 가장 가성비가 높은 콘텐츠 제작국이다라는 것을 세계 지도를 펼치고 간파를 한 거고요. 또 이게 확장성도 크다. 동남아 약간 한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고 계산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공간적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도 좋지만 일단 더 많은 수익을 넷플릭스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역시 네. 그런 지도를 잘 읽었던 헤이스팅스라는 그 CEO의 어떤 그런 능력에 기반해서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ESG 경영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에 의한 지도, 경제 수치에 의한 지도도 중요하지만 ESG 경영이야말로 저는 지도의 근거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대차대조만 보지 말자, 수치만 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ESG 보고서에 당연히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기업이 어디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이동하고 또 어디 소비하는지 그 지역의 E 환경 교육 질이잖아요. 자연질이잖아요. 예. 그리고 S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G 이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사회 문화적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ESG 경영이야말로 지리학자 또는 그런 지도력을 활용한 그런 어떤 보고서 내지는 마케팅 전략 내지는 기업의 어떤 정체성까지도 네.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ESG 경영에 지도를 좀 넣는 그래야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버디숍도 그렇고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그 CEO들이요 그냥 실내에 안 있어요. 다 타오마고 모험하고 배낭여행 떠납니다. 3%도 어디 좀 떠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은가. ESG 경영의 기초는 듣고 계시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책도 나왔잖아요. 뭐 파도가 칠 때 서핑을 오늘까지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지도를 주니까 튀어나가버리네. 우리들 기도를 받았다. 얘네들한테 지도를 주니까 다 튀어나가버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지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